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장입니다. 컬러랑의 드로잉 학습지 연필 드로잉 6권입니다. 6권. 6권은 꽃화, 유리화병이죠. 유리화병과 꽃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파리가 굉장히 활짝 펴 있고 중요한 건 흰꽃입니다. 흰색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배경을 뭐 이렇게 좀 채색이 들어가면 흰꽃의 흰잎이 더 강조되니까 좀더 좋기는 한데, 그래도 간편하게 꽃만 그려볼 예정이어서 이 외곽선의 굵기를 조금 다양하게 해보시는 것. 그래서 연하게도 쓰셨다가 꾹 눌러서 진하게도 쓰시는 부분, 그리고 꽃과 꽃잎이 겹쳐지면서 생기는 어떤 이제 그림자 또는 뭐 그늘 부분만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회색꽃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유의하셔서 꽃 부분은 잎비로 활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특히나 초록잎은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록잎에서는 삽비를 사용해 주시고요. 요병 같은 경우에 옆에서 보면 요렇게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이 꺾어지는 지점들, 요 윗부분, 요 여기, 그다음에 요렇게 어깨처럼 생긴 이 부분들의 어떤 요명한 표현들. 그리고 일부러 여기가 둥그렇게 여기가 동그란 모양임을 좀 강조하는 것 때문에 선의 방향을 특히나 유리 화병의 모양을 따라가는 외곽선을 따라가는 선방향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선의 방향, 굵기에 좀더 집중해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초록잎 진하게 들어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에 수술이 좀 복잡한데요. 약간 간단하게 느낌만 내보시는 연습 또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위치를 잡아 놓으시면요, 꽃잎 같은 경우에 꽃잎이 이제 펼쳐져 있는 방향 또는 이렇게 휘어져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이런 선들을 넣는 걸로 어떤 꽃잎의 움직임 그리고 펼쳐져 있는 느낌들을 표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연필을 최대한 길게 잡으시고 꽃잎이 피고 있는 방향, 꽃잎의 모양에 맞는 선들을 또 써보세요. 물론 전체적인 꽃잎을 아주 흐린색으로 채색을 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줬다가 빼는 선, 이런 선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단 여기처럼 차분하게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고른 면,
고른 면이라고 하면은 또 이해하실까요? 고른 선을 통해서. 고른 선을 통해서 이제 면을 만드는 과정이 저는 무엇보다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잘 연습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곱게라도 선을 반복적으로 그어서 선이 모여서 이렇게 연한 면도 만들고 조금 힘을 더 주면 좀 진한 면을 만드는 요 두 과정을 끊임없이 연습하시는 것. 아니면 갑자기 선이 진하게 나오지 않도록 또는 갑자기 뭐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요 과정을 통해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를 조금 따라가는 선들, 형태를 강조하는 선들, 또 그 안에서 필요한 부분에 힘을 주었다 뺐다 하는 정도. 그러려면은 연필을 조금 길게 잡으시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약간의 명암을 넣으셔도 좋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선이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왜냐면 이거는 연필이기 때문에 했다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하면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 있게 과감하게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뒤로 바꿔서요. 여기 이파리를 좀 진하게 하는데 이파리를 보면은 이렇게 또 줄기가 인맥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선을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 인맥의 어떤 공간을 비워두시면서 그리고 나머지 공간을 진하게 채색하는 느낌. 조금 덜 정확하시더라도 요거는 이제 큰 꽃잎의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진하게 표현을 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물학적 접근으로의 정확한 표현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정물로서 또는 회화적인 어떤 재료의 소재로서의 느낌을 또 강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맥의 방향과 비슷하게 선방향을 좀 자주 그거에 맞춰서 바꿔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움직이면서 그리시거나 또는 손목을 많이 움직이셔야 또 표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살짝 이렇게 어디까지 선을 써야지 하고 경계를 구별하고 하셔도 좋고요. 또 이제 그리시면서 선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거기까지만 선을 그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셔도 좋습니다. 인맥을 남겨놓는 부분이 너무 하얗게 정확하게 남지 않도록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한번 덮어주시거나 조금 또 진해하게 해야 되는 부분만 강조하시고 그림자는 좀 가로 방향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빛이 통과하는 부분들 비워두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우개도 마치 연필처럼 중요한 드로잉 재료이기 때문에요. 필요한 부분에 자꾸자꾸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활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8차시였던 장미 그리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